자, 이번에는요, 포인트 여덟 번째, 이번에는 통신 기술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통신 기술,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과목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략적인 내용들만 보게 될 겁니다. 삼자동화 산업기사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가 좀 무너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1과목이나 2과목이, 혹은 3과목 혹은 4과목이 서로 이게 크로스돼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 4과목은 어떻게 좀, 그 테두리에 이제 완벽히 갖춰져 있는데, 1,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도 기출문제 푸실 때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이건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DSS라고 기억나시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도 나왔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자료를 모아다가 얘를 처리해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어떤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에? 자,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요것도 아주 그냥 뭐한 4년에 한번 이렇게 가끔 나오는 앤데요. 그래도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선 예전에는요, 비집중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저기 그냥 산재해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를 한 곳에 모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저기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의 정확도나 어떠한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한 곳에 모아서 그럼 중복된 애들도 좀 제거하고 필요한 애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하자 했다고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컴퓨터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분산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기저기 그냥 지들이 알아서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네 그냥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산만하고 그렇다. 한 곳에 모아서 하자. 그래서 모아서 하다 보니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비집중 처리, 그다음에 집중 처리 시스템, 그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비집중 처리는요, 자료가 발생하는 곳에서 자료를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단일 처리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각각. 그러다가 이제 집중 처리 시스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리를 어떤 중앙 컴퓨터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로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서버가 한 곳에 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가 용이하다. 뭐예요? 전체 회사가 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통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용이해진 거죠. 그다음에 회선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 중앙에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에 전산 개발 및 운영 요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준 높은 전산 요원이 부족해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제한된 개발 인력의 한계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저생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중앙 컴퓨터 부하가 집중되는 관계로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하게 됐대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예, 데이터 양을 여러 곳에다가 나눠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나 어떤 결과 같은 거를 뭘 이용한다고요? 바로 통신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분산 처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거,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고,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요,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요, 조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용이화돼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신뢰성, 유연성, 확장성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뭐냐면, 보안성이 떨어지게 돼요. 왜? 여기저기 나눠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때요?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나 잘 사용하시는 네이버도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 서버 하나가 여러분들 그 많은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서버가 수천 개입니다. 그 서버가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각각 해당하는 부류의 그 서버에서 정보를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주는 서버로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 분산 처리라는 거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처리하는 데는 좋지만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신뢰성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각 똑같은 데이터를요, 여러 곳에 분산 처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스템이 망가지더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커다란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분산 처리라고 하면은요, 데이터를 동일하게 중복성 있게, 즉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 분산해 놓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서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간다고, 부산에 가서 5천만 원을 꺼냈어. 그러면 그 정보는 여러분들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부산에 있는 데이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서로 다른 데이터면 이게 매칭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게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하나처럼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과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서버에서 돈을 뺐는지, 부산에서 있는 서버에서 돈을 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걸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정보 처리에서는 이 내용, 투명성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요. 사무자동화에서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의 특징적인 게 뭐라고? 내가 어느 곳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든지 나는 몰라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지만 다 분리가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각 트랜잭션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얘네를 다 관리해주게 된다. 됐죠?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특징적인 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유용성, 확장성이 우수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는요. 계층형, 그 다음에 수평형, 그 다음에 혼합형. 그지?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층형, 그 다음에 수평형, 계층형, 그 다음에 수평형, 혼합형,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 이 종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이제 통신망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른 어떤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랜이라는 거는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200m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200m는 아니고요. 이걸 500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창하다. 이걸 100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물리적인 크기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근거리 통신망은 어떤 지역 내에서 프로토콜의 변환 없이 이 위치 내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그죠? 그래서 라우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라우터랑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라우터가 별도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학술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본다면, 어때요? 제한된 공간에, 즉, 뭐 사무실 한 곳.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같은 경우에 뭐예요? 예, 전산실 있죠? 그 전산실 하나. 그지? 이 하나의 단위, 요 단위들을 우리가 보통 근거리 통신망인 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웨는요. 웨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랜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전산실이 한 3, 40개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학교 다니셨나요? 자, 아무튼 뭐 3, 40개 된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3, 40개 되는 전산실을 묶잖아요. 이렇게 또. 그죠? 그래서 바로 대학만큼의 크기. 예? 근데 대학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건물 하나짜리가 있고 뭐 서울대처럼 뭐 70만 평, 80만 평 되는 학교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서울대 정도 수준. 뭐그 정도 뭐다 다녔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보통 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얘는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바로 도시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과 옆에 있는 회사와 옆에 있는 사무실 이런 애들을 묶는, 웬보다 좀더 넓은 의미의 네트워크 크기를 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을 하나로 통째로 묶었다 이거야. 얘가 바로 맨이에요. 그럼 서울과 부산과 각 지역을 다 묶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각 도시를 다 묶어. 그래서 걔네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여러분들,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얘가 인터넷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요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하나도 인터넷의 하나의 구성원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밴이에요. 얘 자주 나옵니다, 밴.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밴이라고만 나오지만 뒤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밴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에 기간 통신 사업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 통신 사업자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해서 KT.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만참 이름이 바뀌었죠. U 플러스 또뭐 SK 이런 애들을 기간 사업자라고 그래요. 기간 사업자는 뭐냐면 회선을 가지고 있어요. 땅속에 케이블을 가지고 있거나 지상에 전봇대에 회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회사지. 회사를 우리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통신 회선을 빌려 가지고 부가 가치를 부여한 음성이나 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토콜 변환, 포맷 변환 등의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부가 가치 통신망 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때요? 기간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죠. 됐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밴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밴이라는 말을 쓴 것은 언제쯤이었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PC 통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PC 통신, 뭐 천리안, 키텔, 하이텔. 그 다음에 뭐 나우누리 이런 PC 통신 했었을 때그 PC 통신 그 서비스 회사를 보통 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뭐 은행에서도 많이 썼고요. 밴을 현재는 뭐 거의 뭐 밴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죠. 자, 다음에 이번엔 ISDN이에요. 자, ISDN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통신망 방식이에요.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몇 대죠? 16대인가요? 아무튼 15대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IMF를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이때 이전까지 우리가 ISDN을 썼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IT 기술을 그좀 활성화시켜서 IMF를 한번 뛰어넘어보자 해갖고 나왔던 게 바로 ADSL이라는 거 있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ADSL. 이거 뭐예요, 이거? 인터넷 통신망이죠? ISDN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ISDN 나오기 전에는 바로 뭐 썼던 거예요? 우리 PC 통신할 때 쓰는 전화망을 썼던 거예요. 전화망을 이용해가지고 예전에는 얘는 음성만 쓰는 거잖아. 근데 얘를 데이터를 쓰다 보니 좀 불편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모뎀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걸 통해서 통신을 했다고. 그래서 불편했어. 너무 뭐 속도도 느리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ISDN이에요. 그래서 이 ISDN을 근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 기술은 우리나라 게 아닌데 모든 장비 및 모든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국산화한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그냥 다 말아드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개발하는데 당시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자세히 아냐면 저희 담당 교수님이 이거 개발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화를 막 내고 그랬어. 이거 뭐 뺑이 치면서 개발을 해놨더니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았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VDSL. 요즘엔 얘네도 사용 안 하잖아요. 요즘엔 뭐 어때요? 직접 광 케이블로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광통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말씀드리는 건 이제 ISDN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전화망에서는 우리가 쓸수 있었던 게 음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ISDN은 뭐예요? 문자나 영상도 같이 서비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데이터 통신에 가시면 정보통신개론이죠. 이거는 그래서 정보통신개론에 가시면 이 ISDN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ISDN 하면 뭐예요?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종합한다. 인티그레이티드가 뭐예요? 합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애예요. 이제 BISDN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지 않고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인데 얘도 뒤에 사과목에서 시험 문제 열나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ISDN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NISDN과 NISDN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BISD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 앞에서 이야기한 건 N, 이게 협대역이에요. Narrow. 그 다음에 얘는 Broadband, 얘는 광대역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광대역 정호합정보통신망에 대한 것은 시험지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영상전화와 같은 동영상, 동화상과 음향, 고정밀 동화상, 고속데이터, HDTV 등을 전송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전송하는 기술은 뭐예요? 바로 BISDN의 기반 기술이 바로 ATM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과목에서 무지하게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네는 광섬유, 바로 광케이블 가입자망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아셨죠? 그래서 통신망의 종류만 간단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뒤에 사회 과목에 가셔서 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정보통신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뭐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오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애초에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이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시그널 처리,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장부를 가지고 있었죠? 컴퓨터로 하지도 않고, 장부를 가지고 은행 통장도 마찬가지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했었다고. 이게 오프라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은 뭐예요? 바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설치된 단말 장치에서 원격제 설치된 서버, 컴퓨터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직접 연결된 형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다. 뭐예요? 모두 다 기계와 통신망이 거시기 하게 되는 거죠. 일괄 처리 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일괄 처리라는 거는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실시간 처리 있죠. 요거에 기반이 되는 거죠. 실시간 처리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대치되는 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 얘는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일괄 처리는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 요금 수납 같은 거 있죠. 그죠? 요금 수납 한 달에 한번 내잖아요. 전화 요금 한 달에 한번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금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겠어요? 이체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금 수납이나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일괄 처리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은행 업무. 사실은 은행 업무도 일괄 처리에 해당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시각적으로 볼 때는 은행,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좌석 예약 같은 거. 어때요? 좌석 예약하려면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해당하는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 그 걔를 딱 찍으면 다른 사람은 거기를 예약할 수 없는 요런 거죠. 요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에요. 다음에 이번에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인데요. 이건 이제 운영체제 쪽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분할 처리는 뭐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의 CPU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또 상과목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대표적인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를 타임 슬라이스, 그죠?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CPU를요, 뭐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쿼드 코어도 나오고 뭐 옥타 코어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CPU는 하나의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냐?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영상 보고 있죠. 얘네 다 다른 거예요. 소리 듣고 있죠. 또 뭐예요? 브라우저 띄어져 있죠. 또 뭐예요? 운영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냥 하나만 지금 동영상만 보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을 그럼 다 누가 CPU가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CPU 하나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가요 0.00001초 간격으로 얘를 처리해요.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 얘를 처리해. 다음에 또 얘를 처리해. 얘를 처리해. 얘를 처리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뭐가 있냐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과목에 가시면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이용을 해서 CPU 하나에서 얘네들을 뭐예요? 시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시분할 처리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것이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시그널 처리는, 하나의 처리를 여러 개의 컴퓨터나 하나의 처리기가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인텔리젠트 빌딩인데요. 사실 인텔리젠트 빌딩이 2011년부터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얘네가 요거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내용이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텔리젠트 빌딩은 시험 문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던 마이크로필름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제 기준을 보시면 얘는 없어요. 자, 그럼 인텔리젠트 빌딩이 뭐냐? 요즘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게 인텔리젠트 빌딩이죠, 뭐. 실례로 그냥 아파트다. 요즘에 짓는 아파트 어때요? 침입 방지 시스템 잘돼 있어가지고 현관에서 어때요? 비밀번호나 지문 찍어야지 문 열리죠? 이거 인텔리젠트 빌딩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때요? 현관에서 뭐 1층에서 어때요? 번호 눌러가지고 띵 누르면 집에서 어때요? 그 사람이 누군지, 택배인지, 도둑인지 확인한 다음에 문 열어주죠? 그죠? 이것도 다 인텔리젠트 빌딩이에요. 뭐예요? 어떤 건축과 통신, 그다음에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이네 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빌딩을 우리가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도 가능해요, 요즘엔? 환경 시스템도 잘돼 있죠. 그래서 공조 시스템,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요, 자동으로. 겨울에는요, 히터 나오고. 그리고 뭐 침입 방지,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침입 방지 이런 것들. 그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입주자에게 업무의 효율화, 정보화의 대응, 쾌적한 환경 등이 이점을 제공한대요. 사무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사무 작업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대요. 최대의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창조에 있대요.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 빌딩이라고도 한대요. 그 다음에 인텔리젠트 빌딩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계 서비스와 케이블 TV 있죠. CCTV 등뉴 미디어계 서비스 등 이런 빌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정보통신 시스템이에요. 즉, 얘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정보통신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 통합의 서비스 목적은 뭘까요?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는 이유.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전자통신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그 다음에 빌딩 자동화에 의한 서비스. 그래서 시스템 통합 서비스의 목적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빌딩, 공장, 대학 캠퍼스 등과 같이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통신망으로서 군의 통신망이라고도 불리는 거 뭐예요? 근거리 통신망. 랜이죠. 자,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설명 중 부족한 것은 그랬습니다. 최대의 목표는 인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에 창조해 있다. 맞아요. 정보통신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개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개별 사무와 기업 등의 사무 처리가 폐쇄 시스템으로 변환된다? 뭐냐 이거? 개방으로 뭔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개별 사무와 기업 등의 사무 처리가 폐쇄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전혀 인텔리젠트 빌딩하고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사무 생산성의 향상, 작업의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뭐 요걸 얘기 드려보면 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출판사가 영진닷컴이죠. 근데 그 전에 교재, 지금도 다른 책을 쓰고 있는 곳이 이제 한빛미디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클 때부터, 작을 때부터 제가 계속 거기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이제 그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일반 조그만 건물에다가 사무실, 뭐, 건물 2층을 빌려가지고 두개 층을 빌려서 이렇게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몇년 전에 사택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요 이게 아무래도 출판사다 보니 보안은 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누르면은 담당 직원이 이제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열어줬다고요.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이 옮겨간 데는 완전히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딱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좀뭐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죠? 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텔리젠트 빌딩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전에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열어주고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동으로 모든 게다 통제되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죠. 자, 다음에 분산 시스템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원과 데이터 공유, 작업 부하 조절 가능, 처리 능력 향상. 보안은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분산 처리의 형태가 아닌 것은 혼합형, 계층형, 수평형 나왔는데 관계형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지 관계형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또 봤고요. 자, 또 이어서 포인트 9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